새만금에서 열린 네네. 세계 잼버리 대회가 정말 나라망신 네. 이렇게 시키면서 태풍이 지금 북상하는 통에 초기에 지금 철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예. 아무튼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에 쌓아놨던 어떤 이미지랄까 한국 하면 이제 믿을만 하다. 네. 뭐 월드컵도 치렀지 올림픽도 있지 뭐 안 하는 게 없을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동계올림픽, 예. 하계올림픽 다 잘했지 않느냐. 네, 네. 그랬는데 이 3만 5천 명 되는 그런 정도의 그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세계적인 지금 망신이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새만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새만금 굉장히 지금 전북도민들의 어떤 희망, 마지막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는 새만금에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전북도가 2012년 그러니까 김한주 지사 때부터 새만금 잼버리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예. 그래서 송하진 김한주 다음에 송하진이었죠. 송하진 그 이 전북도지사가 실질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예. 추진을 하기 시작을 해갖고 언급은 이제 김한주 지사가 제일 먼저 언급을 했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계속 나와요. 지금 좌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 거 아니냐 이러는데 스토리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송하진 지사가 그것을 추진하면서 계속 그 박근혜 대통령 중앙정부에다 대고 이거 지자체가 하긴 하겠지만 정부가 좀 도와주세요 해갖고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자 그러면 이거를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준하는 예. 국제 행사로 인정해 줄게 라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지원해 주고 전북도가 앞장서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형식으로 그때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문재인 정부 때 유치를 합니다. 폴란드의 두 배의 그 표를 얻어서 여기까지는 그냥 스토리인데요. 문제는 문재인 정부 3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첫 번째 잘못한 건 뭐냐면 법 만드는 데만 3년이 걸려요. 아 그래요? 예, 예. 특별법 만드는데 예, 예. 특별법이 통과가 돼야 그 다음에 저기가 되거든요. 뭐 이 여러 가지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게 2019년도에 통과가 돼요. 정확하게는 예. 3년 여 그러니까 2년 몇 개월 만에 통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2020년부터 사실 이 집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돈이 3년 동안 뭐 했냐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거기 메인 센터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건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는 네. 그런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내년에 완공돼요. 아, 그래요? 예, 예. 아직도 못 지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됩니까?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역에서. 그 건물 아직도 짓고 있는 거예요. 야. 자, 두 번째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새만금 자체가 사실은 거기서 못하는 지역이에요. 아, 습지죠. 예, 예, 원래 농경지로 만든 겁니다. 매립했어요. 매립지입니다. 매립지이기 때문에 이미 전북의 신문, 전북의 소리, 또 전북일보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반대를 했어요. 계속. 거기 하면 문제가 생긴다. 또 민노총까지 민노총 전북 지부가 반대를 했어요. 아, 그랬군요. 모기 많아요. 거기 간척지니까 나무도 없어. 그럼 뜨거워. 폭염. 어떡할래? 몇 년 전부터. 딱 여름 아닙니까? 그렇죠. 폭염, 폭우 뭐 이런 것이 겹치고 무더위에 이럴 때 그 지금 새만금에다가 유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북의 소리라는 지역 매체가 오늘도 기사를 냈습니다. 아. 우리 3년 전부터 거기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 때문에 그걸 강행한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예요. SOC, 잿밥. 아, 연부얼보다는? 잿밥입니다. 지금 새만금 잼버리가 안 됐더라도 전북도 지금 그 이 지사들 송하진, 김한주, 김관영은 우린 성공했어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 지금까지 안 됐던 국제공항과 도로를 뚫었거든요. 자, 새만금 국제공항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뭐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타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니 도대체 거기 누가
이용할 거냐. 잘못하면 고추 말려요. 수익이 안 돌아오니까 이건 안 된다라고 10번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새만금이다 무슨 국제공항을 만듭니까? 잼버리가 유치되자마자 문재인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예타 면제! 그러고 딱 그냥 허가해줘 버려요. 8천억 원을 거기 쏟아붓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까지 가는 전주에서 새만금 가는 고속도로. 사실 새만금이 거기 뭐가 있진 않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잼버리가 끝난 다음에 거기 뭘 할 겁니까? 근데 고속도로를 해서 그 주변 도로까지 다 합치면 2조 원을 쏟아붓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2조 8천억이면 3조 원 가까이가 SOC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북도 입장에서는. 봐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국제공항도 다 만들고, 봐라, 우리가 이렇게 도로 만들었다. 끝.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스웨덴이나 일본은 300억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잼버리를 했습니다. 그랬대요. 우리는 지금 1170억 원이 공식적인 지금 예산이고요. 일본은 380억 틀에 들어간 말이에요. 예, 예. 이게 야마구치현에서 한 겁니다. 네. 야마구치현도 아 여기 그건 나중에 말씀드려요. 그런데 우린 1170억 원이 들었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 들어갑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가 윤 대통령이 야 이건 무조건 지원해줘. 김관영이가 그때 따로 만났어요. 그 이 저 7월 8일 날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만났는데 김관영이 그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니 대통령님 저 새만금 잼벌이 이것 때문에 저희가 좀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무조건 이거부터 하세요. 한 푼도 깎지 마세요. 그래서 70억 원이 그때 들어가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1년 수개월 동안 200억 가까이 계속 특별교부세니 뭐니 해서 정부가 전격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어저께까지 좌파 매체와 좌파 그 진영의 패널들이 대통령이 돼갖고 지금 저기 뭐 새만금을 지원도 안 해줘갖고 이 모양 이 꼴이 났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240억 원 가까이 이 정부 들어서 새로 계속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1,400억 원이 들었습니다. 1,400억 원. 다른 일본 같은 경우는 380억 들었는데 1,400억 원이 한 서너 배 더 들었네요. 근데 어디로 근데 위생시설, 예. 음식, 의료, 그늘망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1,400억 원이 어디로 들어갔냐 했더니 70%가 조직위원회 운영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놀러 다니고. 크루즈 다니고, 크루즈 다니고, 놀러 다니고, 지금 전북도에서만 55건이고요. 네. 물론 여가부도 갔습니다. 여가부는 5건. 부안군은 왜 갔죠? 부안군에서도 10회 갔고. 그거 새만금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돈을 다 써버렸다. 그런데 그 돈을 1,400억 원 중에 진짜 제대로 야영지 해고, 제가 또 문제 삼는 건 이겁니다. 거기 그 간척지니까 사실 수로가 제대로 나야 돼요. 네. 수로가 나려면 그럼 배수로가 제대로 돼. 이 저기 둑을 이 제방을 제대로 쌓고 물이 빠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야마구치현도 똑같이 간척지였습니다. 야마구치현은 그걸 다 매입을 해요. 완벽하게 다 매입을 해서 다 바꾼 그렇게 야영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높여버렸구나. 그렇죠. 예. 이번에 전주 MBC가 올 6월 달에 이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어떤 문제요? 아니 도대체 봤더니 매입을 하지 않고 그냥 임대를 한 거예요. 땅을. 그래서 제대로 배수시설을 못하는 거예요. 왜? 원형 그대로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매입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다라고 막 몇 년 전에 얘기했는데 매입이 아니라 임대를 했기 때문에 배수로 공사를 손을 못 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새만금이라는 정말 왜 가스라이팅 같은 거잖아요. 전북도민들 압니다. 왜 전 지자체 중에 가장 재정 자립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 새만금이 우리를 먹여 살려줄 거야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북도의 그 도지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의원들은 아 새만금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공약을 무조건 내세워요. 정권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새만금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고 대선이라든가 총선 때 되면은 그렇죠. 예, 예. 부산 가덕도 가지고 우려먹은 것도 똑같죠. 똑같죠. 그런데 지금 새만금 잼버리는 잼버리는 어디로 갔고 새만금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도지사 아까 그러니까 그 조직위에서 했던 모든 행태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니. 도대체 텐트 제대로 하고 화장실 제대로 하고 배수시설 제대로 하고 또 그러네. 모기 날벌레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여기는 전혀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지네들 SOC 만드는 데만 혈안이 됐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지금 해외 출장만도 98회인가? 네. 이렇게 나갔는데 와인 시음하러 다니고 크루즈 다니고 뮤지컬 보러 다니고 관광 여행 다니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놓고 제가 또 사실 좀 흥분을 했습니다만 그래놓고요. 지금까지 이 전북도 관계자들 제가 전북도나 아니 그러니까 전북 도민들을 폄하하거나 특정 지역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전북도에 지금 했던 어떤 행태를 말씀드립니다. 추진 단장이라는 사람이 올해까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번 새만금 잼버리는 세계 최초로 지자체가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주도한 행사다. 이렇게 자랑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리고 8월 2일 날 김관영이 YTN 나가서 아 이게 바다 매립해갖고 아무도 없는 거를 자기가 나무도 심고 또 이 화장실도 완벽하게 갖춰놨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터지고 하니까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이거 정부 행사인데 왜 못했느냐? 왜 화장실도 못했냐? 이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반하장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놓고 지금 아태 잼버리가 또 2년 후에 있는 모양인데요. 네. 그걸 놓고 이렇게 국제망신을 시켜놓고 새만금하고 고성이 서로 경쟁을 유치 경쟁을 벌인다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났더라고. 야, 이게 무슨 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수년 전부터 전북 환경단체나 전북의 언론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제대로 못 쓴 새만금이나 또 그것을 이 주도해 놓고 자기의 어떤 치적으로 다 얘기하다가 갑작스럽게 김관영 지사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는 지원을 하는 거지 우리가 뭘 했어요? 우린 지원만 하는 지금 그 이 지자체였어요 라고 입장을 바꾼 거나 참 형편없습니다. 원래 고성은 31년 전에 우리가 한번 치렀어요. 그때도 91년 전. 예. 한 100억도 안 들여서 치렸더라고. 예, 예. 98억인가 뭐 이거 가지고 치렸더라고. 그때는 사실 지자체가 권한이 별로 없고 예산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부 주도를 그러겠죠. 했어요. 범정부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 이번에도 사실 고성으로 갔다면 물론 뭐 반반입니다. 시선은 이미 돼 있고 또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폭염은 대책이 있었을 거다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지금 지자체라든가 정치인들은 이 세계에 대해 무조건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라든가 또 경제성도 따져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치해놓고 이거 가지고 하나는 자기 치적으로 삼고 그리고 예산 빼먹기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에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그때 예산 나오면 그거 가지고 놀러 다니고 여행 가고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새만금 그러면 무조건 벌벌벌벌 하고 뭐 예산 내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새만금 하면 호남 표심하고 직결된다 해가지고 그동안 뭐 선거 때마다 우리가 먹었죠.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완전히 망신을 당한 것 아니에요? 이미지만 최악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얘기가 6조 원의 경제 효과를 전북도에만 6조 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자랑을 해왔는데 어쨌든 이 새만금의 이번 그 국제 스카우트 연맹 이 대회 실패가 2030년 가장 중요한 부산 엑스포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또 하나 있고. 이런 상황을 빚었으면은 일단 마무리는 잘 하되 네. 철저하게 뭐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나서갖고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 추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실패라고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는 게 좌파들입니다. 좌파들은 거 봐라 국격 떨어졌다. 외교 참사다. 외교에서 전부 다 또 뭐 항의할 거다. 거기에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잘 수습되고 있다. 그래도 지금 이 잼버리 대원들이 전부 수도권에 오고 그리고 나머지를 최대한 다해서 지금 온 국민이 함께 이 잘 마무리 짓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타대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성공을 했다는 야마구치 현이요. 400명이 그때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스웨덴과 스웨덴의 그 대원들은
뇌수막염이 나중에 걸렸어요. 아, 왜냐하면 그때도 이게 잼버리가 문제가 뭐냐면 방학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학에 7, 8월 달면 예, 합니다. 그러면 예. 사실 북반구의 이 7, 8월 달은 다 힘들어요. 그래서 예. 그때도 일본도 태풍 오고요. 그때 그리고 또 수해나고요. 그런 와중에서 간척지였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영국 대원들이 왜 4천 명이 제일 먼저 빠져나간지 아십니까? 스웨덴, 아까 핀란드 대회 때 영국 스카우트 12살 먹은 영국 스카우트 대원 한 명이 죽어요. 사망을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영국 국민들이 스카우트 잼버리 그러면 걱정부터 앞서는 거예요. 예.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사실은 철수를 합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매번 사실 이 야영을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악천후에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온 국민이 나서서 지금 성원을 하고 있거든요.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본 다음에 교수님 말씀처럼 벌을 줄 땐 벌을 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감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국장님 말씀이 100번 지당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